아, 한 주의 워해머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한 주의 워해머 뉴스. 이번 주는 10월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10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슬슬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뉴스는 워해머 4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외전격인 소규모 스커미시 미니어처 게임이죠. 킬팀의 소식들이 좀 많네요. 쭉 봅시다. 나는 워해머 4만 킬팀의 스타터 셋이 일단은 예약 구매 예정입니다. 예구 프레오더 예정입니다. 이번 스타터 셋은 이제 총 14개의 미니어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이제 스페이스 마린 미니어처 7개, 그리고 데스가드 미니어처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이 미니어처들은 전부 다 스페이스 마린 히어로즈라고 하는 가차형 미니어처 제품들에서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담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탕이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총 14개의 미니어처들로 구성되어 있고, 64페이지의 스타터 핸드북, 그러니까 룰북이죠. 그리고 코어 토큰 시트, 리퍼런스 시트, 10개의 주사위, 그리고 이중 접이식 게임 보드판, 그리고 MBF로 만든 지형.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커다란 구조물과 8개의 작은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MBF, 그러니까 그거죠. 그 종이 같은 재질의 그런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사진에 있는 구성 그대로라는 뜻이겠네요. 책 하나랑 미니어처들, 그리고 종이 볼판지 같은 걸로 된 지형, 그리고 또 이제 보드판, 게임 보드판, 주사위 등 각종 도구들. 일단 킬팀을 입문, 미니어처 게임은 킬팀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구성 같은데, 문제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지금 또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바뀌었죠. AMG 워크샵의 업무를 원래 오크타운과 조이하비 쪽에서 좀 했었는데, 이 판매가 또 이번에 나비타라는 데로 옮기게 되면서, 나비타가 또 11월 중순쯤에 이제 워해머 AMG 워크샵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품은 또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제 나비타 월드에서 이제 워해머 4만 제품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직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좀 나비타 쪽에서 좀 잘해서 좀 이제 제대로 좀잘 극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비타 쪽의 홈페이지를 한번 좀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워해머 관련된 뭐 공식적인,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식 같은 거는 아직 뉴스나 정보 같은 건 아직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잘.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킬팀 카드 스킨과 데이터 카드 각각 다른 제품인데, 먼저 킬팀 카드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트 카드 스킨 10개의 미니어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뭐말 그대로 이 킬팀 카드 스킨의 데이터가 담긴 카드들입니다. 카드 덱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킬팀 포보스 스트라이크 팀, 이제 스페이스 마린 포보스 아머를 입은 스트라이크 팀 하나와, 그리고 데이터 카드, 그리고 킬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리저너리, 그리고 데이터 카드, 마찬가지로 미니어처 10개와 카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킬팀 타우 엠파이어, 타우 제국 패스파인더들과 데이터 카드, 이거는 13개의 미니어처의 데이터 카드, 이렇게 해서. 참고로 개별 데이터 카드와 이 패스파인더, 이 박스는 개별적인 상품입니다.
이 박스 미니어처 박스를 사면 이 안에 데이터 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둘다 따로 사야 돼요. 그렇고 킬팀 인퀴지토리얼 에이전트 그리고 데이터 카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리고 킬팀 카오스 컬트 데이터 카드 이것도 말뭐 마찬가지로 데이터 카드입니다. 아무튼 좀 킬팀 쪽에 뭐 소식이 많고 단품으로 따로 풀리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아, 참. 그리고 또 워해머 4만 쪽 소식도 있습니다. 워해머 4만에서 이제 카오스 로드, 이제 온풋, 맨발로 달리는 카오스 로드 단품으로 풀렸습니다. 이것도 예약 구매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오스 로드 위드 점프팩을 장착한 카오스 로드도 예약 구매 예정. 그리고 인퀴지터 코티아즈도 예약 구매 예정. 근데 인퀴지터 코티아즈는 솔직히 말해서 미니어처의 그 평가가 많이 안 좋긴 하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옛날 것보다 더안 좋아졌다. 뭐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블랙 라이브러리 게임즈 워크샵의 자회사이자 책을 여러 가지 책들을 담당하는 그런 자회사죠. 브로큰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 템플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하드북, 이북과 오디오북 포맷으로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나 빅다카라고 하는 오크가 주인공인 소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드북 버전이, 페이퍼북 버전이네요. 그리고 워해머 4만 호러 컬렉션 볼륨 1과 2가 있는데 각각 3권씩 담은 그 워해머 주제의 호러 소설들을 3권씩 담은 그런 컬렉션인데 오디오북 포맷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번 주에 워해머 플러스 뉴스 없습니다. 딱히 뭐 별거 없네요. 시타덱 컬러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제 손상된 피부를 어떻게 잘 칠하느냐 뭐 그런 거 그리고 로우 마스터에서는 나위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군요. 올드월드의 그 드워프들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정말 뭐몇좀 사고 싶은 것도 몇개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걸 살려면 직구를 해야 되는 게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도 뭐 직구 많이 하긴 했지만은 많이 했지만은 여전히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게 제대로, 특히 제대로 빨리 올수 있을지.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무래도 직구 많이 해본 저 같은 경험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결국에는 좀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비타월드 쪽에서 잘 해줄지 아니면 진짜로 막 아이돌 막 홍보랍시고 아이돌 불러가지고 아이돌 연예인들한테 홍보 맡겨가지고 그런 얼척없는 그런 행사나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일단은 소식이 지금 뭐 제대로 공식으로 나온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잘 나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뭐할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네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